네, 반갑습니다.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일석이조 점자 우리말 퀴즈. 자, 오늘은 어떤 맞춤법 세 문제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점자로 표기하는지 궁금하죠. 자, 2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오늘의 힌트 한번 볼까요? 자, 1번 정답의 두 번째 음절이 예, 2번 정답의 첫 번째 음절과 같은 글자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정답의 첫 번째 음절이 1번 정답의 첫 번째 음절과 같은 글자다 라는 것이 힌트인데, 먼저 문제 세 개 볼까요? 자, 1번 문제. 자, 삼음절짜리 낱말입니다. 자, 이른 새벽의 길은 우물물을 의미하죠. 이른 새벽의 길은 우물물. 자, 우리가 조왕에게 가족들의 평안을 빌면서 정성을 드리거나 약을 다리는데 사용하는 물. 자, 예전에 그렇죠. 뭐 어머님께서 뭐뭐를 떠놓고 세 글자 금방 생각나시죠. 다음 2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이번에 명사이고 이음절짜리인데, 자,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여 간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와서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병. 예,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있다는 이 두 글자의 병. 이 뭐죠? 이것도 흔히 아시겠죠. 그다음 3번 문제 봅시다. 자, 이제 삼음절짜리인데,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는 마음. 그래서 뭘 좀 안 좋은 거 보면 참 이 애착을 느끼는 마음이 뚝 떨어진다 그러죠. 예, 3년 재수 없는 개구리를 보니까 땡땡땡가 딱 떨어지더라는 것이었다. 자, 금방 생각들이 나시겠죠. 이 세 개의 단어 모두 다가 우리가 맞춤법 시험 그 교정 문제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먼저 답부터 확인합시다. 5번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자, 1번의 답인 뭐죠? 이거 이런 새벽에 길은 우물물.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정화수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은 정한수 또는 정안수를 뭐 떠놓고 이렇게 하는데, 정안수, 정한수 다 아닙니다. 정화수죠. 이거 맞춤법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예, 정화수. 자, 2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 이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서 생긴 병, 이 한국인에게 받는 병, 이건 뭐죠? 예, 화병이죠, 화병. 예, 화병인데. 자, 여러분, 화병이라고 해서 그 사이 시옷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자, 한자와 한자 사이에는 시옷이 들어가는 거는 여섯 개밖에 없죠. 예, 곡간, 착간, 택간, 또 숫자, 횟수, 셋방. 이렇게 여섯 개 외에는 없지, 한자, 한자 사이에 사이 시옷 못 넣습니다. 이거 화병, 그냥 화병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꽃병도 화병이죠. 예, 그러나 이거는 이 화병은 발음은 화병이라고 하죠. 예, 발음은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는 마음, 뭐가 뚝 떨어진다. 답이 뭐죠? 확인합시다. 예, 정남입니다. 이걸 또 정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내미가 떨어진다. 예, 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정확한 표기는 정남이. 요것도 예,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정안수, 정한수가 아니라 정화수. 그 다음에 화병, 이 시옷에 들어가는 화병이 아니라 그냥 시옷이 없는 화병. 그리고 정내미가 아니라 정내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다. 예,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중에서 예, 정화수를 한번 점자로 어떻게 만들어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네, 정화수 할 때요, 잘 봅시다. 자, 첫소리 자음 지읒. 예, 지읒은 자, 첫소리 자음 분홍색에 찾아보시죠. 예, 그러면은 예, 지읒이 나와 있죠. 사륙점. 자, 그 다음에 자, 지읒에다가 어이응 엉짠데,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자, 약자에서 보라색 약자 있죠? 거기서 영자 약자 찾습니다. 영.
자, 아니 왜 지읒에다가 왜 영자를 써놓고 왜 엉자가 되느냐? 자, 요게 이제 점자의 한 가지 매력이죠. 뭐냐면 이 12456, 12456 이놈은요, 시옷, 지읒, 치읒 이 녀석을 만날 때는 영자로 활동을 하고요. 그외 녀석을 만날 때는 아니죠. 시옷, 지읒, 치읒을 만나면 엉자로 활동하고 그 외의 것을 만나면 영자로 활동합니다. 자, 1, 2, 4, 5, 6. 우리는 이제 약자에서 영자 약자에 이제 포함시키긴 했는데, 이 영자 약자가 시옷, 지읒, 치읒. 다시 말해서 성정청. 이 시옷, 지읒, 치읒을 만나게 되면 영자가 아니라 엉자로 바뀐다는. 그래서 정화서 할때 지읒에다가 1, 2, 4, 5, 6이 영자 약자를 활용하죠. 지읒을 만나면 엉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화. 요거는 히읗에다가 와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소리 잡음 히읗. 분홍색 히읗 찾으셨죠? 그 다음에 모음. 자, 파란색 모음에서 와자가 있죠. 이걸 또 오아 이렇게 풀어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모음에서 와. 그 다음에 수. 뭐죠? 자, 첫 소리 잡음 시옷. 분홍색 시옷. 그 다음에 모음에서 우. 파란색 우. 해서 정화수. 요렇게 된다라는 것. 9번에서 복습합시다. 9번 슬라이드. 자, 점자 특징. 항상 점자는요, 약자가 있냐 없냐. 약자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쵸? 약자 우선 표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자 약자. 이놈이 시옷, 지옷, 치옷을 만나게 될 때는 엉자 약자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아시면 예. 오늘 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